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진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좀 진단을 받아보면 될까요? 그러니까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은 설문지를 작성합니다. 이 사람이 어떤 불편과 갖고 있는가. 그래서 정말로 이게 비염 쪽인지 아니면은 축농증 쪽인지 아니면 감기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CT를 좀 찍게 됩니다. 코 사진을 찍는데 그걸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제 CT라는 건데 CT를 찍게 되면은 각도 코의 구조를 보게 되죠. 이 구조가 똑바르냐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 더불어서 축농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선천적인 원인을 확인할 거다 그러면 알러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. 알러지에 대한 검사는 바로 피를 뽑아서 알러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피부에서 반응을 보는 검사 보통 두 가지 정도의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. 근데 중간에 한 가지 질문이 CT를 찍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방사능에 노출돼서 조금 위험해서 안 찍으려는 성향들이 있잖아요. 그런 CT를 권장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. 전체를 다 커버하는 CT가 있어요. 대학병원에 있는 거예요. 작은 홀이라 잡아야 돼요. 그러면 방사선이 세게 들어가서 아주 선명한 사진을 얻어야 돼요. 근데 저희 쪽 CT는요 여기만 찍어요. 저희 방사선 양은 보통 대학병원에 찍는 거에 한 17분의 1, 20분의 1 정도로.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찍은 거면 개인 병원에 와가지고 한 10번 찍어도 실은 별 차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은 보통 검사하게 되면은 수술 정말로 할애 아니면 엑스레이만 찍어요. 수술 정말로 해야 되면 CT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거지. 와, 우리가 이제 지금.